매치 시작 2시간 전 무대 감독 준현의 손길이 무척 분주합니다. 커져가지고. 캔사스주 어디 마을 파티 같지 않니? 어? 캔사스주? 아 거기만 잔치하면 잔치인가? 나도 잔치하면 잔치지? 맛있어? 쟤 좀 돼. 또 설레이고 몇 명이 올지 약간 결혼식 같았어요. 저 결혼식 할 때도 도대체 사람이 몇 명 올까 막 이렇게 기다리게 되고 설레고 흥분된 하루였어요. 그러면 자 순서 자 빠진 거 있나 봐봐. 저희 14 인간의 6권. 인간의 6권과 함께하는 명남도 인사션 한마다 빰빰빰 323 해봐. 틀어봐야지. 아니 저기 그냥 좋은 거 있어요 형님. 바람 누가 잡을 거야? 바람 잡아서 태우 뭐 다 나야 보면 한번. 태우 형 바람 잡고 형이 메인 MC 하고 한국에는 저희 음식집 음식들 관리하고 음식을 또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 되고요. 잠시만 2012년 10월 25일 첫 촬영 이래로 연남동과 인연을 맺은 지 벌써 1년. 고마운 연남동 이웃을 위해 준비한 잔치에 반가운 얼굴들이 벌써부터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아니 저기 12년 1월 타워콘도 같은 동네 사람 같네. 이웃들도 많이 모였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잔치를 시작해 볼까요? 이제 오늘의 명 MC를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조건의 말썽꾸러기 김 사장님 김준호 씨를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언제나 소나 잖아 우리 연남동 주민들 많이들 왔잖아. 반갑잖아. 왜 재수없어. 그래 요번에 인간의 조건이 이웃사촌이에요 주제가. 그래서 요새 이웃사촌끼리 너무 소통도 안하고 서로 잘 모르시잖아요. 이참에 한번 인사들 하세요. 서로 인사들 한번. 어색하지만 인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잖아. 반갑잖아. 예 좋습니다. 아이가 아빠한테 반갑잖아 이거 반말 아니잖아. 그래 반말은 하지 마라. 자 그래서 자 우리 멤버들 한 명 한 명 소개하잖아. 네, 다 같이 나오세요. 줄줄이 네. 줄줄이 나오잖아 빨리. 경환 씨. 준현 씨. 준현이 나오잖아. 네. 아 예, 안녕하세요 개그맨 양상동입니다. 아, 예. 아 저희 뭐 또 이웃사촌과 이번에 또 같이 지내고 있는데 뭐 또 중철이 아저씨 오셨고 뭐 301호 아저씨 오셨고 또 이렇게 또 아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오니까 또 반갑고 더 좋네요. 아유 안녕하세요. 연남동의 GD 작디 허경환입니다. 네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의자를 빽빽하게 다 깔았을 텐데 뒤에 서 계신 분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고 오늘 많이 준비했거든요.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주 반갑습니다. 연남동 이호사촌 연남동의 DD 연남동의 DD DD 뚱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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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김준호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좌우에 계신 우리 처음 뵙는 이호사촌 가도 꼭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훈훈하고 아름다운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간 얼마나 시끄러우셨습니까? 다시 한번 다 같이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13 연남동 한마음 파티 부드럽게 좀 해달라고 개최를 알립니다. 사회야 살아있네 살아있어 사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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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네 살아있어. 잔치의 춤과 노래가 빠질 수 없겠죠. 박수와 함께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힘차게 주세요. 갑니다. 렛츠 고! 황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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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나야 황진아! 다같이 다같이! 어허시구 저저허시구 너를 안고 내가 돌아간다. 헤이! 황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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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C 이상민! 내일이면 간다 너를 들고 간다 황일이 너를 두고 같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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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떠나면 언제 또 올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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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어울려 좋아 좋아 내일이면 간다 너를 두고 간다 황일이 내가 사랑아 나를 떠올까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자 달리고 달리고 황진이 황진이 자 무릎 꿇고 황진아 와 연남동 잔치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을 무렵 구미에 있는 성호도 나홀로 이웃잔치를 준비 중인데요. 자 이웃잔치 한번 나갑니다. 이게 뭐 하는 거지? 어 맞아 인간에서 맞아. 우와. 자 여기 앉으세요. 네? 여기서 친구들한테 여기서 오라고 해. 여기서 한다고. 엄마 전화할게요. 여기 있는다고. 아 대기실이 너무 초라한 거 아니야? 아 이런 스타를 모셔놓고 말이야. 아 나 정말. 그 대기실에 함부로 오는 거 아니야? 어? 누가 연예인 대기실에 함부로 오니? 인간의 조건 이웃사촌 어울림 한마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회사에는요 이 부민시 이웃 한마당을 주최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총괄하신 우리 이웃사촌 협회장 박성우 씨를 모시겠습니다. 기분이 음악 좀 따라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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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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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사랑 어울림 한마당을 선언합니다. 다음은요, 축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사에는 이웃사촌 어울림 한마당 협회장 자루상 씨가 이번에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홍자루상 씨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마음껏 편안하게 즐겁게 놀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가수를 모셨습니다. 축하 가수 갸루상 씨입니다. 일본에서 온 갸루상
선생님 우산! 나왔다네, 나왔다네, 네가 나왔다네! 갸루상! 갸루상이 문이다. 아, 요즘 이제 갸루상 끝나고 뭐 잘 안 보이던데 뭐하고 지냈어? 여러 곳으로 배낭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뭐 유럽으로 다녀왔어? 유럽 아니 문이다. 아, 그럼 배낭여행을 어느 나라로 다녀왔어? 하늘나라로 갔다 왔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KTX 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타고 왔어? 작두 타고 왔습니다. 달랑달랑달랑 작두 타고 구미까지 얼쑤 얼쑤 잘한다 점핑 점핑 에브리바디. 네, 저희가 환희진이 우리 선배들한테 요 개그를 특별히 요번에 배워왔어요. 예. 배워서 아주 맹연습을 했으니까 환희진이의 우리의 소리를 찾았습니다. 전에 에로 버전으로 하지 마세요. 정치한 애들도 있어요. 아니, 너무 시선 뺐잖아. 첫째 놈은 10만원, 둘째 놈은 5만원, 첫째 놈은 10만원, 둘째 놈은 5만원. 이 소리는 경상남도 진주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가 셋째 놈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셋째 놈! 아, 아, 좋아! 소리 아주 좋아! 아, 이거는 네. 사실 이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아니,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아, 그래. 약간 19금입니다. 네. 아이들이 들어도 모르게 좀 이렇게 꽈 놨어야 하는데 그걸 듣고 애들이 웃으면 걔들이 까진 게 없는 거죠. 저희한테 네, 네. 예.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앵콜송 이리 가도 우리 집이요 저리 가도 우리 집이요 이리 가도 우리 집이요 저리 가도 우리 집이요. 이 소리는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께서 두 집 살리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소리. 우리 꼬마들이 중학생 학생들이 그렇게 빵빵 터지면 어떡해요. 아주 성숙해. 이분 정말 어렵게 왔고 이분은, 지금 모습을 보니까 예. 아, 이런 곳이면 내가 아, 저 뒤에서 어? 이 뭐지? 하고 있는데 네, 이분이 되게 따뜻한 분이에요. 그럼요. 예. 우리 이웃사촌 한다고 하니까 그냥 달려오신 분이에요. 회장님. 인간은 조건 반고정이죠. 네, 네, 반고정. 그럼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우리 어렵게 오신 KWL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KWL. 연남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KWL입니다. 동네 씨, 뒤에서 당황하신 것 같은데 뭘요? 어떤 기분이셨어요? 잔치가 진짜 잔치일 줄은 몰랐어요. 예, 아. 제목이 촌스럽게 왜 이래?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목이에요, 제목.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 맞아 떨어 잡을 뻔했어요. 네. 촌스럽게 왜 이래라는 네. 곡이고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케비스 뮤직뱅크 박수. 촌스럽게 내게 왜 이래 KBL이 부릅니다. 촌스럽게 왜 이래. 변했다는 말 영혼이 없단 네 말 사랑이 식었다 그건 아니야. 그만 좀 날 괴롭히고 숨 쉴 수 있게 만들어줘. Oh, oh, oh. Yeah, yeah, yeah. Oh, 촌스럽게 내게 왜 이래. 생각보다 말이 더 빠르게 나와 어떻게 한 번만 눈 감아줘. Yeah. 감사합니다. KWL 여러분 앵콜 오네요. 진짜로 정말로 소리 질러.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렬히 앵콜을 외쳐주신 덕분에 아, 제가 준비한 마지막 노래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뛴다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고 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분 좋은 잔치 네,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 한 번 두 번을 말해도 모자라.
내 맘을 고백을 해. 다 같이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 한 번 두 번을 말해도 모자라서 아끼지 못해 숨기지 못해 솔직한 내 맘을 고백을 해. 너를 사랑해. 네, 행복한 시간 되세요. 됐어요. 자, 그리고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이거는 공연이 아니고 동네 잔치입니다. 잔치입니다. 네. 그냥 떡 한번 나눠 먹으려다가 일이 이렇게 크게 됐어요. 우리가 이번 시간은 내 마음을 열어봐! 내 마음을 열어봐 순서를 했는데요. 이웃에게 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뭐 딱히 지금 떠오르는 게 없으시면은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저희가 여기 촬영할 때마다 굉장히 이 그 야간 소음 때문에 고생하신 예.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쌓아두셨던 거 말 못했던 거 터뜨리셔도 돼요. 이 기회에 프로포즈를 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네. 혹시 손을 들고 나오실 분 계세요?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우리 학생. 아, 나오세요. 나오세요. 우리 용기 있는 학생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자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창서 초등학교 6학년 백재현입니다. 초등학생이라고? 초등학생이라고? 중학생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럼 여기 연남동 사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 학생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창서 초등학교 6학년 홍예진입니다. 죄송한데 나랑 키가 좀 비슷하려고 그러는데. 6학년 우리 학생들이 지금 사실 용기 있게 나왔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나온 거지? 진행이 왜 저래? 어떤 얘기를? 아니 진행이 인간의 조건에 허경환 오빠 사랑해요. 야! 허경환 오빠 사랑해요. 야! 허경환 오빠 사랑해요. 야! 야! 야 너 뭐 하는 거야? 연남동 발전과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얘기하라고 했더니 아 네 자 좋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두 명이 허경환을 놓고 배틀이 벌어졌어요. 아 왜 허경환 오빠가 왜 좋아요? 초등학생 같아서? 왜 좋은 거예요? 그나마 키가 비슷해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네.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키는 작아도 잘생겼어요. 아 키는 작아도 잘생겼어요. 경환이가 포옹 한번 해주시고 네. 네. 아 아무튼 너무 상해서 감사드리고 용기 내서 네. 나와준 우리 초등학생 두 명한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네.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나온 거예요? 아까 제가 쇼퍼를 가려고 지나갔는데 예? 양성국 오빠가 지나가셔서 예? 인사를 드렸는데 예. 그냥 무시하고 가셔가. 와, 같이 못 이겨. 어떻게 잠깐만 내가 이거 내가? 아니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인간의 조건을 착한 다더니 사실 양상우 하면은 지렁이 엄마의 정말 따뜻한 그래, 정말 따뜻한 이미지인데 언제 그랬죠? 방금? 방금? 하기 전에 언제? 네? 지금 왜 이렇게 애한테 지금 언제 물어보는잖아 언제. 왜냐면 제가 나름 인사를 열심히 하고 다녔는데 예. 또 실수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 또 상처를 받았으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과를 또 공소를 또 드리게요. 예,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연남동에 저희가 올해 또 저희가 이사 작년에 왔잖아요. 그래서 연남동에 가장 오래 살고 계신 분께 또 선물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가 선물 한번 드릴까요? 그냥 거수로 30년 이상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유 네. 많아요? 35년. 35년. 오, 다 맞아요. 40년. 40년. 이제 좀 내리고 있어요. 40년 두 분 계십니다. 두 분 계세요? 두 분. 제가 볼 때는 네. 40년은 두 분 다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두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자, 저는 알죠. 알아요. 지윤이 엄마 아니에요. 네, 그죠? 네, 네, 네. 네. 어머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마포구 연남동 255-25 저희 신상은 카메라가 있으니까 전국에 알리지 마시고요. 전화미 어떻게 하신다고요? 김정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연남동에서 아름피아노 학원을 20년 넘게 한 김영남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요즘 또 이웃 간에 이렇게 얼굴 볼 일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네, 전혀 모르시는 네.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몇 분 빼고는 전혀 많이 모르시는 오셨어요. 분이에요. 다른 데서 네. 이사를 아. 네, 많이 오셔서 모르신 네. 분들도 많고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네, 그래서 두 어머니께서 40년 넘게 연남동을 지키고 계시니까 좀 앞장서서 이웃 간에 이렇게 화합될 네.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게끔 좀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 어머니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어머니께는 선물로 살 드릴게요. 살 드릴게요. 어, 살. 네. 우리 엄마들은 집에 갈 때 뭘 갖고 들어가야지 그냥 못 맞아요. 맞아요. 한쪽에 놓으시고 두 분 엄마께 자.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둥둥둥 든대 어기여 잠을 안 이어라 눈을 져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라 아라리가 났네 감사합니다 차렷 차렷 친구들 차렷 앞에 보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께 경례 인사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 아, 안녕하세요 본인 이름만 얘기해줘요 저는 누구입니다 알았죠 시작 저는 누구입니다 뭐야? 뭐지? 뭐야? 누구야? 성이 뭐예요? 성 씨가 성 이름 이름 이준성 이준성 저는 이준성입니다 이렇게 우리 꼬마 친구들의 모습 볼게요. 자, 댄스 투 오, 와 나왔어, 나왔어, 춤을 자, 와, 빠빠빠빠, 빠빠빠빠빠빠빠빠, 자, 이거 Hey! 아 나를 알리면 아 저 친구 저분 우리 옆 동네 사는구나 알 수 있고 인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기회를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홍민이가 있나요 혹시 홍민이 맞나 홍민이 홍민아 빨리 와 홍민아 와봐 뭔가 보이죠 오늘 시험 잘 봤니 시험 잘 봤니 어제 마늘을 깠어요 저희 집에서 예. 시험 기간 중에 마늘을 깔아 와가지고 엊그제는 여자친구랑 가다 걸렸어요 예. 예. 그리고 그 개인기를 되게 잘해요 맞아요 연남동이 나은 최고의 스타죠 맞아요 네, 그럼 우리 개인... 자나 한번 해주세요 자나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홍민씨가 해줄 그 개인기는 정말 뭐랄까 아 하기 힘든 거예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자나 연남동 주민 여러분 행복하잖아 예 자나 자나 됐어 그만해 한 번만 제가 얘기했죠 되게 힘든 거라고 예. 그러면 연남동 주민분들에게 한마디 개인기로 표정으로 한번 쏴주세요 여러분 함께 친하게 지내요 아 정체불명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예, 박수 정말, 정말 하기 힘든 개인기 홍민아 잘했다. 아니 선물 드려야죠 홍민 씨. 선물. 홍민 씨 이거 정말 구하기 힘든 CD거든요. 이게 뭐죠? 용감한 여러분. CD. 아니 근데 이거 좋네요. 망해가지고 김치를 저희가 조금씩 김장을 했어요. 나눠드리려고 이따가 그냥 편하게 오셔서 조금 김장이 필요하신 분께 더 드리고 아니, 가져가시고. 다. 원산지에서 직접 공수해온 신선한 재료에 김장 고수 영희 어머니의 손맛과. 멤버들의 정성까지 더해져 더욱 특별한 김치. 뭘 아야? 과연 이웃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거 예쁘게 좀 놔야겠는데? 연희 어머니랑 태호 씨가 만들었어요. 네? 연희 어머니랑 태호 씨. 아, 태호 씨가 잘하나 봐요. 짜지도 않고 그렇게 안 보는데 짜지도 않고
맛있더라고요. 맛있네요. 아우, 잘 먹는다. 드실 좀 취해 보였어요, 지금? 아니요. 고기를 넣어줘. 그만좀 보세요. 저도 가리지 마세요. 주민분들이 또 맛있게 먹으니까 좀 그런 것도 피로감도 좀 풀리고 아 그게 그런 기분으로 하는 거구나 남한테 이렇게 베푸는다는 게 그런 걸로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받는 즐거움 기쁨도 있지만 주는 즐거움 것도 있거든요. 영희 어머니!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받아왔던 고마운 도움을 정성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어서 더욱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몰라요. 장유신도 젓가락도 주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렇게 다 나눠드렸어요. 229-29번지 239-29번지 마을 주민들도 여러 분 어떤 분 계신지도 보고 재밌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즐거웠고요. 아 연남동 사랑합니다. 바로 앞에 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네. 너무 진짜. 재밌고 유익했어요. 아 너무 생각보다 재밌고 아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이후로 동네 분들 마주치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사해야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시고요. 네. 시끌벅적했던 연남동 한마음 잔치가 끝나고 성호의 나홀로 이웃 잔치도 끝납니다. 이웃 간에 제가 얼마 전에 100일을 해서 떡을 돌리려고. 네네네. 집마다 배를 눌렀어요. 네. 몇 집. 했는데 배를 눌러도 아무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겸사겸사 얼굴도 좀 알 겸 해서 떡을 돌리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여기 소문 듣고 이렇게 많이 빨리 나오시는 것들도 그렇고 애들도 좋아하는 거 보고 하니까 좋네요. 다 제가 했습니다. 성호 씨 고생 많았어요. 구미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웃 사촌 이웃 사촌 가봤어. 진짜 꿈 같습니다. 아 이게 잘 끝낸 게 너무 꿈 같아.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너무 많은 분들이 많이 와주셨고 또 깔끔하게 또 끝났고 저는 인간요건이 1년 하면서 가장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걸. 일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연남동 스피릿을 위해서 뭔가 좀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종철이 형님이랑 끝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하, 진짜로 너무 고맙다고 이게 연남동에서 이런 잔치를 한 게 처음이고 이게 왜냐면 고생한 게 보였나 봐요. 너무 수고했고 너무 고맙다고 이건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우리는 우리가 감사했었는데 우리가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아, 진짜 이게 뿌듯한 거 있잖아요 진짜 아, 서로 감사하게 되니까 이게 그러면 다들 서로서로는 되게 서먹서먹해 하시더라고. 잘 모르셔. 아 40년 사시는 분 처음이라고. 아는 사람도 없다고. 아쉬움이라면은 이 이웃사촌끼리 더 이렇게 우리는 됐잖아. 우리는 이웃사촌들 우리 이웃사촌 얼굴 봤지만 또 그분들끼리 이런 또 교감 교류가 더 있겠지. 앞으로 이제 얼굴 보고 하셨으니까 그랬으면 좋겠어. KBS KBS KBS